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레벨 대 13레벨 같은 레벨입니다. 첫 카드는 월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월브레이커를 뒤에 두고 메가나이트가 나왔습니다. 메가나이트 점프 뛰기 전에 바바리안을 놨어야 되는데 지금 점프 뛴 다음에 바바리안을 놔서 바바리안이 쉽게 정리가 됐고 미니언 패거리는 파이어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광로 설치되었고 용광로는 계속해서 파이어 스피릿을 내보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고블린 오두막 설치해줍니다. 다시 한번 폭탄병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피릿 정리됐고 용광로 깨집니다. 메가나이트 다리 건너오고 아 점프 뛰기 전에 바바리안을 놔야 되는데 자꾸 타이밍 틀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왼쪽 엘릭서 정제소 로켓으로 견제 들어왔습니다. 체력은 3100대 3600 상대에게 데미지를 1도 주지 못했습니다. 호그라이더 보냅니다. 상대 건물 용광로 확인하고 용광로와 폭탄병 함께 파이어볼로 공격합니다. 고블린 오두막 오른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메가나이트 등장 오른쪽으로 공격. 메가나이트 뜨기 전에 발키리 보내주고 마녀 뒤에 옵니다. 마녀 뒤에 오는 거 고려해서 마법사 설치했지만 마법사 노리고 지금 감전이 지금 서로가 한 대씩 주고받았는데 1900 800 800 대 2900 제 감전을 공격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감전이었고 상대 감전은 유닛을 방어하기 위한 감전이었는데 제 감전이 조금 더 타이밍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마녀는 파이어볼과 감전 모두 사용해서 엘릭스 6으로 방어를 했고 통나무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마법사를 뒤에 보내고 메가나이트는 발키리로 유도를 해줍니다. 지금 로켓이 발키리만 공격이 됐는데 그래서 마법사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상대 용광로는 의미가 없었죠. 메가나이트를 앞세우고 뒤에서 폭탄병, 마녀, 미니언 패거리 다양한 백업 유닛들이 오고 있었는데 최적의 공격 루트를 찾아내지 못한 상대였습니다. 호그라이더 공격과 동시에 파이어볼로 용광로를 부수면서 들어간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